즐겁게 장기 기억하고 싶은 것들 있다 보면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정적인 상처나 아니면 그 근데 회로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지, 그런 걸. 깊게 새겨져서 잊고 싶은데 못 잊는 종류가 있다면 그걸 즐겁게 깊게 기억하는 게 있으면 이미 안 즐거워서 깊지 않게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컨트롤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뇌신경 연결에 이제 기능 파트가 하나가 있고 마음 파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마음 파트가 또 기가 막혀요, 제가. 본인이 말도 기가 막혀요. 이렇게 신뢰가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기가 막혀서 낙장수 같긴 한데. 그날 몰입했었던 아, 기억이 그래? 나요. 그게 아, 진짜 기가 시 막혔어요? 공간을 잊어버리게 몰입했을 정도로 오.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네. 그 아니, 믿어 그, 보겠습니다. 예, 아, 기가 그럼요. 저도 이제 자기 개발에 뭐 쏟아냈거든요. 여기도 공부하고 저기도 공부하고 뭐 나도 혼자서 뭐 골프도 저희 그 쳐보고. 플래너 수업도 들으셨어요. 이 학원에서. 선배님이세요. 플래너 수업 들으셨어요. 하여튼 그 중에 이제 NLP라는 이제 NLP 이제 그게 이제 마음 다루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해보니까 되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왜 되는지는 몰라요. 저도 몰랐죠. 되는데 잘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그거는 뇌과학 책을 또 읽었거든요. 제가 뇌신경 전문이지만 또그 책은 또 따로예요. 아, 그래요? 네, 영역이 따로예요. 대단하죠. 영역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 해결은 제가 뇌신경 연결해서 찾은 거예요, 결국에. 뇌신경 연결을 가지고 경험의 기억들은 뇌신경 연결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기억을 하셨다 그러면은 뿌려져 있는 기억들이 순간 모여서 그게 다시 발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해요. 발화가 된 시점에서 이때 모듈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경험이라고 하는 이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보이는 것 중에서도 크게 보이는 거, 컬러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사람의 눈 모양이든 이런 게 기억난다거나 목소리 드라마 보면 막 상처 주는 목소리 계속 그렇죠. 들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실 촉각으로 냄새로 그렇죠. 기억하면서 그런 모듈로 이렇게 딱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발화가 되면서 그 기억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건데 이때 이 기억을 다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그럼요.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조작한 것들이 감정 톤을 빠지게 하고 내가 나의 원하는 어떤 상처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재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조합을 하면 그것들이 이제 재조합된 상태에서 다시 저장이 돼요. 흩어지면서. 그게 신기하네. 네. 상처를 재구성시킬 수 있다는 이 매력적인 말에 어떻게 그럼요. 몰입이 안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여러 번 이제 야. 실습을 해보고. 그럼 굳이 내가 타임머신을 탈 필요 없네. 내가 끄집어내서 다시 재조합 집어넣어버리면 내 기억 속에 박혀 있으니까. 굳이 그렇죠. 그걸 내가 바꾸려고 노력 안 해도 되잖아. 이미 내가 그 조절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 대부분인 게 서로 동창들 만나면 딴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사고 맞아요. 놓고. 분명히 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럼요. 재조합한 거죠, 나한테는 내가. 그걸 꺼집어내서 걔랑 나랑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기억이 나는 거죠. 그 기억이라는 게 이제 어린아이들 특히 예. 그 아이들한테 거짓 기억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완결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이제 기억을 어린아이들의 심어줄 수 있고 법정 증언이 효력이 효력이 없다고 막 없어요. 이러는 게 이제 아이들은 다양한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갑자기 또뭐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하면서 뭐 아버지가 뭐 나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떤 법적인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이제 그뭐 처분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죠. 그게 과학적으로 아이들은 본인이 분명히 기억한다 그래도 그거는 만들어진 기억일 그렇죠. 수가 높기 본인이 때문에 생각할 수도 가능성. 있고 어떤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상상만으로도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겠네요. 이게 그 무슨 얘기야? 공부 못했거든요, 저는. 재구성 재구성 중인가? 공부를 잘했어. 그게 잘못된 기억이니까 얼른 잘했는데 내가 못한 걸로 그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개로 파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목표를 만들고 그리고 의지력을 발화하고 내적 동기를 세팅하고 이제 그런 이미지 싸움이에요 결국에.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파급을 시킬 수가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잘 고민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툴이에요. 중요한 툴이고 굉장히 이제 그걸 과학적인 영역으로 이제 끌고 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거나 어디 가